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모의 의무와 역할은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대체 언제쯤 이르러서야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한시름 놓게 될 줄 알았는데 대학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고 용돈과 생활비까지 부담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학 졸업하면 끝이냐? 아니지요. 또 다른 고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적다 보니 청년 실업률이 높아만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 친구의 딸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매달 용돈과 생활비 그리고 온갖 학원비까지 내줬어야 했어요. 자식이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직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귀하디귀한 자식에게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애쓰는 자식이 가엽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뒤엉킨 채 그 3년을 보냈다고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친구에겐 이것이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취업한 회사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지금도 생활비 일부를 도와주고 있다네요. 아직 결혼도 남았는데 서울 아파트가 작은 것도 몇 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결혼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부모 노릇은 언제 끝나야 하는 건지 산 하나를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격이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의 딸아이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패기를 잃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기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어 간다고 하는데 자식 양육 문제만은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서양 나라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이 십자가처럼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부모의 사연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중지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50대 어머니께서 인터넷에 올린 사연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문제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자식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아들 때문에 속을 썩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몸성이 군대 생활을 마친 기쁨에 앞서 여전히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들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전교 2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생활도 착실했습니다. 하지만 고2 때 담임선생님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학교 생활에 재미를 잃더니만 급기야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아둥바둥 쫓아도 다니고 하면서 간신히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만 다니고 관뒀습니다. 그 후 전문대를 보냈는데 그것도 1년 다니다 때려치운다고 해서 일단 군대부터 가라. 그리고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친 지도 두 달이 되어가고 얼마 안 있으면 복학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답니다. 그렇다고 아들 녀석이 무슨 뜻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대 이후 두 달 동안 매일같이 컴퓨터 게임하다 좀 쉴 때는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아니면 잠자고 배달음식 시켜먹고 밤낮을 바꿔가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아무런 의욕도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으니 애미로서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도 갔다 왔으니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지 않겠냐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라고 하지만 지켜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애아빠는 지금껏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아들 아이 뜻 다 들어주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아빠도 이제 은퇴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체력도 노쇠해가고 있는데 아들은 몸뚱이만 커졌지 머리는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기를 정말로 기대했는데 되레 사고 수준이 뒷걸음질 친 것 같아 걱정이고 미래가 더 암담하고 무섭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온 성인이니 지 인생 지 뜻대로 살아보라고 통 크게 말하고 싶은데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 밥해 먹여가며 폴리텍 대학이든 어디든 제대로 된 기술이라도 배워서 제 앞가림하며 살기를 바라는데 점점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괴롭습니다. 남의 집 아들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더 괴롭고요. 며칠 전 우연히 아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봤는데 글쎄 독학해서 베트남에 가서 유튜브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알찬 계획이라도 있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런 헛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하는 것으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바탕도 없고 실력도 없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밖에 없는 녀석이 무슨 수로 유튜브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실패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자기만 모르는 듯 싶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뜬금없이 베트남에 가서 하겠다니 헛웃음이 다 나옵니다. 베트남은 무슨 돈으로 갈 것이며 베트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녀석이 그곳에 가서 유튜브를 하겠답니다. 국제미아되기 딱 좋은 계획이죠. 정말 저러다 베트남에라도 가서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인지 이 고통스러운 자식 문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제발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의 사연은 이분 상황에 비하면 훨씬 나아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 같이 자식 문제로 고민하지만 그래도 제 친구의 딸아이는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천성이 아주 한심한 놈이 있습니다. 저의 먼 사촌 조카가 사연자의 아드님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인가 자기 친구들 다 군대 가서 학교 재미없다고 학교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처럼 학교 안 간다고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학기에 학사 경고를 맞았습니다. 무려 대학교를 다니는 녀석이 엄마가 학교 가라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야 학교를 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입사원서 한 번도 쓴 적 없이 부모 집에서 32살까지 방구석에서 틀어박혀 주구장창 게임만 해댔죠. 어려서부터 무엇이든지 의욕을 보이지 않던 아이의 성격과 부모의 이런 삐뚤어진 보살핌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그 당시 녀석의 누나가 내린 판단이 이랬습니다. 맨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 농협에 취직을 하네, 가죽 공방을 하네, 사회적 기업을 하네, 스타트업을 하네. 이따위 뜬구름만 잡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다가 결국 보다 참지 못한 자기 누나에 의해서 부모님 집으로부터 내쫓겼습니다. 독립해서 사는 누나가 와서 아주 내쫓아버린 거예요. 너도 나가서 독립하라고 말입니다. 누나는 그때 일로 남매지간의 감정이 상해서 평생 못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부모님 집에 가서 남동생을 쫓아낸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애를 무작정 쫓아낸다며 더 길길이 뛰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더 난리를 쳤더랬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나가 살더니 취직을 떡하니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나이 32에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부모들은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내보냈었어야 한다고 집에서 내쫓은 딸아이를 원망하는 대신 이제는 칭찬을 합니다. 무기력하게 사는 자식을 내쫓아 독립시킨 성공 사례가 저희 집안에 있다 보니 친척들에게서는 자식들 문제가 어디서든 불거지면 부모 그늘에서 다 큰 자식은 내쫓아야 한다는 일종의 새로운 법칙이 세워졌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앞으로 달려갈 웨이를 깔아주고 너는 그냥 이 웨이를 따라 그냥 달리면 된다는 식으로 자식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지론이죠. 이렇게 웨이를 깔아줘봐야 무기력한 녀석들은 부모가 대신 달려서 자신을 끝까지 먹여 살려달라고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언젠가 댓글에서 팔순 노모가 50 먹은 아들을 부양하느라 하루도 편할 나라 없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부모의 역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니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도 저도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